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월러스 오디오의 신제품 매즈너 X 오버드라이브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본연의 톤을 유지하는 착색감 없는 로우 게인 오버드라이브 페달인 매즈너의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 매즈너 X는 40여 대만 한정 생산된 리미티드 런 모델로 미국에서는 출시 직후 바로 모든 제품이 품절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끈 모델이라고 합니다. 국외에 지금 여기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들어왔지? 미국에서도 품절이 됐고 40여 대만 출시가 됐는데 어떻게 구했네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될 텐데. 이 매즈너 X는 기존의 매즈너 모델의 하이어 게인 버전으로 보다 폭넓은 게인 레인지를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매즈너가 추구했던 내추럴하고 투명한 드라이브 톤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게인 노브의 조절을 통해 기존 매즈너 페달보다 높은 게인량을 얻을 수 있도록 회로가 설계되었으며 지금 그래픽이 바뀌었대요. 산정상을 오르는 전이맨을 그 산악인 그림인데요. 지금 전이맨을 표현한 독특하고 섬세한 아트워크가 적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드라이브 페달이니까 제가 사운드를 많이 들려드리는 네네네네.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붓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레벨 전체적인 페달의 출력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다크에서 브라이트로 전체적인 톤을 조절합니다. 게인 오버드라이브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토글이 달려 있는데요. 오픈 모드와 클로즈드 모드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 모드의 경우에 회로에서 클리핑 다이오드를 거치지 않게 합니다. 컴프레션 효과가 거의 적용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드라이브 톤의 효과적인 모드고요. 클로즈 모드로 가게 되면 회로에서 클리핑 다이오드를 거치게 해서 보다 많은 컴프레션 효과가 적용이 되고 펀치감 있는 드라이브 톤에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픈 모드를 먼저 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사운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패태지네요. 굉장히 패타고 시원시원한 느낌이 이게 네. 앰프 크랭크업 되는 사운드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렇습니다. 멋있네요. 이 확실히 하이어 게인 버전이라서 그런지 로우 게인 페달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미 충분한 네. 게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 저희가 이 상태에서 게인량을 좀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게인이 올라가면서 미드레인지가 같이 좀 두꺼워진다는 네.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아까 12시랑 지금 잡아본 것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확실히 미들이 이렇게 딱 올라오네요. 그래프 느낌이. 음악 좋아하시는 기타리스트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소리도 굉장히 패트해지고 네. 미들레인지도 뚱뚱해지고 이런 그렇죠.
공격적인 연주들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단독적으로 이따가 저희가 게인을 많이 높여서 들어보겠지만은 단독적인 드라이브로도 충분한 사운드를 연출하겠지만 부스트로 사용을 해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게인을 좀 많이 높이고요. 볼륨을 조금만 줄여볼게요. 네. 지글지글 타네요. 그쵸? 그냥 지글지글 타네요. 그냥 이 하나의 드라이브 페달로 여러 가지 느낌의 변화무쌍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저희가 여기서 이제 클로즈드 모드로 변경을 한 상태로 예, 모두 12시에 노브를 두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훨씬 좀 약간 크리미해지네요. 네. 그 소리도 약간 좀 작아서 볼륨을 조금만 올려볼까요? 높여볼까요? 네. 자연스러운 컴프감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 사운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역시나 게인을 한번 줄여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을 또 높여볼까요? 네네. 뭐 가능하면 이번엔 풀 게인 가볼까요 그냥? 네. 기타를 한번 바꿔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을 많이 높여볼게요. 네. 이게 좀 재밌는 게 이게 치면은 제가 치고 나서 뒤에 뭔가 따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뭐 싹싹싹 이런 소리들이 좀 뒤늦게 따라와서 그래서 제가 순간 아까 리프 칠 때는 딜레이가 걸렸나고 지금 잠깐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의 좀 톤의 특징인 것 같은데 뒤에 뭐 이렇게 이제 잔향 같은 게 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오픈 모드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봐. 그죠? 뭐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에? 에? 뭐가 약간 뒤에 따라오는 소리 저. 뭐 이렇게 따라오지? 소리가 두 개가 나는 것 같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게인을 좀 줄이고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얘도 그 예전에 무슨 페달이죠?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이게 드라이 사운드 루시 드리머 드라이 사운드랑 네. 그 웹사운드가 뭔가 약간 좀 믹스되는 듯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맹이 소리가 여기 핵심 코어가 있고 그때도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핵심 코어가 이렇게 있고 주변에 이런 그쵸? 잔향들이 그래서 약간 독립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기타의 본연의 뭔가 코어 같은 소리가 중심에 있고 이 주변에 뭔가 화사하게 뭔가 뿌려진 듯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12시를 두고 이제 뭐 밴더 기타로 쳤을 때는 이때 일단은 그 앰프 크랭크업 된 듯한 네. 느낌이 있었고 지금 레스폴로 오니까 출력이 이제 어쨌든 더 고출력 네. 픽업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사운드적인 이제 분리돼서 들리는 듯한 느낌이 좀 더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뭐 이거가 뭐 장점이면 장점이고요. 단점이면 단점일 수도 있고 일단 사운드 성향은 이렇네요. 그렇습니다. 이 한번 매장에 오셔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평소에 사운드를 잡으실 때 드라이브 사운드를 잡을 때 요즘에 그런 페달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드라이 사운드와 웨 시그널을 섞어가지고 쓰는 페달들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에 마음에 드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드라이브 사운드랑은 약간 차별화된 네. 드라이브 사운드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톤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잘 모르시고 조금 나는 도대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테스트를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부스터 한번 역할로 한번 써볼게요. 시계즈랑 같이 네 일단은 시계즈만 시계즈만 이렇게 패태지는 느낌이 친화력이 좋네요. 잘 어울리고 밴드 난다 무슨 소리야? 페달 친화력이 되게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메지노 X 오버드라이브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도 있습니다. 뚝심 있는 미들레인지 이렇게 드릴게요. 근데 미들레인지를 굉장히 좀 멋지게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여기 톤 메이킹 했을 때도 굉장히 쓸 수 있는 톤도 많은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오픈이랑 클로즈드가 이제 성향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막 좀 크리미하게 쓰고 싶으시면 클로즈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날 것 그대로 쓰고 싶다 오픈 쓰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어쨌든 둘 다 굉장히 미들레인지를 넘치거나 뭐 이렇게 좀 듣기 싫게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좋게 잘 네. 이퀸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월러스 오디오 오버드라이브라는 산에 오르다 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픽 자체가 전임엔 산을 등반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 이 월러스 오디오가 어떻게 보면 이제 2019년까지 다양한 이펙터를 뿌려냈지만 가장 약했던 부분이 오버드라이브 부분이 그죠?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약간 이를 갈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질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월러스 오디오만의 색깔이 있는 드라이브를 완성해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 점수 한번 주고 할게요. 하나 둘 셋
8.5, 9.0. 네, 네. 높은 점수를 예, 받아갑니다. 네. 2019년 벌써 7월이 넘어가네요. 상반기 끝났네요. 월러스 오디오가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때도 이펙터가 많이 출시는 됐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바리에이션이 막 넘쳐나진 않았었거든요. 그죠. 굉장히 활발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월러스 오디오의 다른 이펙터를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